예, 그럼 지금부터 제8회 전국 지방선거 경주시장 한영태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이라. 고맙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갑작스럽게, 예, 우리 후보님이 이렇게 또 출발을 하셔서 사실은 많이 인사도 못 드리고 오늘 자리를 해서 예, 인사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아껴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예, 여러분들에게 호응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면 우리 후보님이 직접 예, 계신 네 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들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하고 이번에 진짜 그 너무 고마운 우리 그 김두관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이 이번에 그 포항의 시장으로 출마하신 유승찬 동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 지역의 그 지역위원장에 있는 정단 위원장 오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 경주 지역 그 시의 그 비례로 이번에 1순위 되신 이강희 비례 후보님 오셨습니다. 우선 제가 일단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진보당의 그 경주 지역위원장이시고 이번에 황성동에 출마하신 이광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 경주에서 제가 한 20년 당상을 하면서도 진보당하고 이렇게 관계를 아주 좋게 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오시라. 뭐 아무 관계 없다.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성철수 선배님 모셨습니다. 제가 어서 나왔습니다. 전 리더 송경희 그 의원님 모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동학 선생님 제가 성함으로. 정미라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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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포항에서 오신 이제 양재석 동지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택배노조 위원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행방송. 예, 예. 안강에 우리 이번에 그 제가 좀 출마를 권유를 했는데 그 끝까지 이제 고수하신 이철우 선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외부는 제가 아 한 분 더 있다. 오늘 화성동에 시의원으로 출마를 했다가 경선에서 깎게 아까운게 그 방현우 우리 저 동지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내빈 소개도 이제 마쳤고요. 이제 축사 영상을 좀 보시겠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일단 불 좀 꺼주세요. 예, 우리는 모든 게 수동입니다. 예. 불 꺼지면 예, 우리 축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안녕하십니까. 경주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홍영표입니다. 한영태 경주시장 후보의 개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꼭 개소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에 꼭 직접 방문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동지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한영태 시장 후보는 경주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주는 우리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바른 정치를 위해서 또 경주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다고 오랜 세월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연을 하면서 아마 한영태 후보의 눈부신 의정활동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경주를 좋아합니다. 천년 고도
경주가 그 역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정말 세계적인 어떤 관광의 명소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가 있고 또 시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경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한영태 후보에게 꼭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마 새로운 경주 또 달라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한영태 후보가 꼭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많으셔서 예, 축하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까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이제 국회로 돌아온 박범계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전부터 형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민주당 경주시장 후보 한영태 후보님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영태 하면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눈물도 많고 또 속정도 깊습니다. 민주당에서 경주시 의원을 지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를 잘 지적하는 혁혁한 의정활동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여러 아픔을 겪었지만 이곳 경주에서 우리 경주시민 여러분들을 정말로 발전하는 경주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자임한 이 길에 큰 빛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하고 성원합니다. 우리 한영태 후보를 말 그대로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오늘을 물론이고 앞으로도 한영태 후보와 경주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성원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 그지 없겠습니다. 우리 한영태 후보님 용기 잃지 마시고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으신 것 같아요. 절대 쫄 뿐이 아닌데 예, 쫄지 말라 하시네요. 그리고 또 예, 마지막 한 분 더 예, 축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윤건영입니다. 경주시장 한영태 후보님 사무실 개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영태 후보님과 저는 말 그대로 절친입니다. 저보다 연배는 위지만 시대는 없는 시간 동안 함께 왔습니다. 어렵고 척박한 경주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놓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 바로 한영태 후보님입니다. 오늘 개소식에 제가 참석해야 되나 기자청문회 등으로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고요. 한영태 후보님 멋지게 저는 잘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태 후보님이 경주를 위해 경주 시민을 위해 큰 일 할 수 있도록 다들 힘을 모아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한영태 후보님 파이팅! 불 켜주셔도 됩니다. 불 켜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경주를 향해서 열심히 해라, 꼭 승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사실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예, 한영태 후보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는 다 수동입니다. 예, 자동으로 뭐 되는 게 없어요. 예. 그래도 자동으로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예, 꼭 한영태 후보에게 예, 전해질 수, 자동으로 전해질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후보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후보자 소개 이렇게만 적혀있거든요. 제가 아는 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예, 전에 뵀는데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싶게 예, 굉장히 고집도 강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십니다. 아주 힘들게 하십니다. 예, 근데 그 힘듦이 어느 순간에 보람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제8회 전국지방선거
경주시장 후보 한영태. 제가 지금 뭐 인사 말을 따로 이렇게 써서 읽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이렇게 적색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데는 끝나고 나면 후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만 오늘 또 그저 제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솔직히 경주시장 후보 오면 좀 뭔가 그림이 이렇게 화려하고 앞에 그 화환도 막 끝간데 없이 쫙 서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거든요. 여기까지 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한 10명 안짝의 동지들과 같이 20년 넘어 그저 민주당 깃발 들고 죽으나 사나 가는 거 뭐 이렇게 해왔는데,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저는 이런 모습으로, 그런데 내용은 훨씬 더 풍성하지 않느냐. 우리 김동연 의원님 직접 이렇게 오셨고, 다음에 시장 개소식에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축하 동영상을 보내고, 그것도 비중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그리고 의원님이 직접 이렇게 오셔가 자리를 빛내주시는 그런 개소식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유 소장. 사정이에요. 제가 그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요. 그 뭐 다들 아시는 일이지만, 그 불편한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저한테 도움 안 되니까. 어쨌든 제가 현재는 경주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등록까지 완료했고, 지금 이 자리에 개소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개소식으로 저는 또 새로운 출발을 또 하게 됩니다. 선거에 처음에 제가 결심하게 된, 시장으로 출마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투표 당선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이렇게 또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거 뭐 잘하면 되겠는데? 이제 우리 그 개성도 말로 좀 약간 촌스럽지만, 어쨌든 그런 얄궂은 그 욕심이 이렇게 살짝 생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경주의 경선을 겪었는 그 박병훈 후보와 전학연 후보의 관계에서 박병훈 후보가 4% 차이로 졌거든요. 그 박병훈 후보 쪽에서는 그 전학연 후보에 대한 어떤 불만이 아주 큽니다. 그 제가 어제 박병훈 후보 회단식에 갔었습니다. 그 박병훈 후보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왔다고 제가 민주당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인사만 할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박수를 제가 박병훈 후보가 회단식 하는 그 연설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중간에 세 번이나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이 쌓여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런 어떤 그를 보고, 그 저보고 다시 당선될 자신 있나 하기에 자신 있습니다. 25%의 민주당의 공고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표를 줄 거고, 여기 계시는 준학인 시장님하고의 반하는 생각을 가진, 즉 경주의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건데,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또 표를 줄 거니까, 그래 합치면 정치공학적으로 이게 당선이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은 준학인 시장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기에, 제가 그 경주의 그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이 시장, 도의원, 시의원,
손한나 의원이 후보님 일로 오셔서 옆에 우리 저 용감 청부 우리 그 압도적으로 만약에 당선을 시켜주게 되면 그 김석기 의원이 공천을 시장, 도의원, 시의원 공천을 다 줬고 이 지역에는 지형적으로 보수색이 짙기 때문에 시민이 시장, 시의원, 도의원을 뽑는 게 아니고 공천을 준 국회의원 한 명이 다 뽑게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제도권에 들어가는 시의원, 도의원, 시장까지 시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고 시민들을 보고 그 행정을 피겠습니까? 국회의원 하나만한테 잘 보이면 공천을 받는데. 자, 이게 제가 어제 이제 그런 얘기 했죠. 박병호 후보 보고. 박병호 후보도 공천에 대한 탈락에는 아픔이 있으니까. 제가 저도 뭐 시의원 뭐 공천 탈락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공이 똑같은 마음이 좀 있다. 그래서 좀 통하는 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박병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그 동정표를 좀 얻어야 되겠다 싶어서 잔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로 그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좀 몇 군데 오셨어요. 그 열심히 해라. 어제 그 당신은 오늘 낮에 하는 거 보니까 그 진짜 그 말에 상당히 그 마음이 가더라. 이제 어떤 말에서 마음이 가냐면 준하경 시장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전행을 하게 돼 있다. 제가 지더라도 근소한 표차로 져줘야 시장의 전행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야 견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말이 자기들도 그분도 저한테 전하신 그분도 이해가 된다. 그 말이 맞더라.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에 이해가 되고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겠다. 대놓고 더불어민주당 한약대 찍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거기서 또 용기를 좀 많이 얻었고요. 출마를 할 때는 당선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다른 이유는 그는 유권자들한테 대한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30%만 받아도 뭐 성공이다, 뭐 25%만 넘으면 뭐 그것도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장 후보로 선택을 했지만 이왕 나온 김에 당선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영태가 당선되면 경주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다름없는 이변이 생깁니다. 제가 기득권에 기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 사람들한테 기댈 거 없고 그 사람들한테 끄집게 갈 거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이재명 후보가 가장 그 말씀 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그 정책을 입안할 때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그게 좋다. 저 국힘당 쪽에서는 말을 바꾼다 하잖아요.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이런 정책을 세웠는데 시민들이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다 하면 일로 가는 게 맞지요. 정신 그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들을 위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매개체가 저희들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득권에 발목이 잡혀져 있지 않고 기대지 않은 사람이 시장이 되면 시민만 보고 갈 수가 있거든요. 정책도 뭐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꼭 당선돼야 됩니다. 그래야 경주시가 행복해집니다. 예, 너무 저 사슬 없는 말이라 죄송합니다. 우리 오신 저
임기의 도지사 후보님의 부군 되시는 전 김영건 우리 그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참고로 저하고는 저 옛날에 개혁국민정당 할 때 동지였습니다. 세월이 20년 넘었습니다. 자, 이것이 제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대본도 없이 적어놓으신 것도 없이 막 사투리 막 써가면서 굉장히 투박하죠. 예, 좋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인사말 하시는 후보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정화돼서 정리해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정말 잘 죽기십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꼭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영태 후보 후원회장님, 예, 김두관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가까운 경남 양산 올해 지금 지역위원장 겸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은 경남 남이인데요. 제가 이제 경주가 본관이라 가끔 들리기도 합니다. 경주 지역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김석기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종친인데 정치적으로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건데요. 지난번에 그 준하경 우리 경주시장께서 경주의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국회에 오셨길래 이채익 그 국회 문화관광위원장과 같이 현안에 좀 이야기도 하고 오찬 점심을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대구 또 경북에서 우리 민주당을 하는 사람들은 저도 어려운 지역에서 민주당을 하고 있지만 저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지역에 해서 늘 마음속으로 송구하고 또 미안합니다. 지난번 우리 대구 경북에서 표가 적게 나오긴 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정권 재창출도 되고 또 새로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미래를 좀 활짝 열어갈 수 있었는데 어떤 이유든 국민이 다른 선택을 하고 미래로 나가기보다는 과거로 좀 회귀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점도 많이 좀 아쉽고요. 오늘은 야당된 지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20대 국회의원 당선될 때는 2016년에 당선이 돼서 그때는 야당으로 출발했고 1년 뒤에 촛불시민혁명으로 다시 여당이 되고 만 6년 만에 다시 만 5년 좀 지냈죠. 다시 야당이 됐는데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여러 가지 이해와 현안들을 좀 잘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다운 위원장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위원장 맡아 고생 많으신데 제가 크게 도움 드리지도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점도 소무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영태 우리 동지죠. 우리 제약 민주운동 같이 한 인연으로 어려운 지역에 사고 있어서 늘 마음으로만 응원했지 실제 뭐 도움도 못 드렸고요. 또 부족한 저를 부원회장으로 좀 맡으면 좋겠다 해서는 뭐 흔쾌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부원회장을 여러 군데 맡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능력하지 않아서 부원회장 맡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거 하고 이름 빌려주는 게 너무 미안해서 최대 많이 내는 게 100만원 더 적게 후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국 한 열몇 군데 정도 부원회장을 맡았는데 제 마음은 어쨌든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해서 선전하고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가까운 포항시장으로 우리 유성찬 동지가 그것도 올해 자치분권 활동을 했는데 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괜찮으신 거예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마이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점도 성스럽고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우리 인미의 경북도의사 후보는 워낙 바쁘셔서 이제 부군인 김영건 전 의원께서 오셨는데 아마 굉장히 선전하실 거로 예상이 되고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냥 한번 뒤집는 거죠. 한번 뒤집어 주시기 바라고 마음으로만 응원해서 송구합니다. 여튼 이 한 의원이 경주시의원으로서 아마 많이 이렇게 그 해난과 관련해서 좀 잘 싸워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신 걸로 알고 있고 경주는 제가 알기로 어떤 수원체제우 또 해월체쟁 선생의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천년신라
문화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곳이기도 한데 참 시장이 어떤 삶이 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자치를 오래 하면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시스템, 제도와 법령이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아무래도 국회의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제도를 바꾸도 지역이 막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제도를 바꿀 수 없으면 저는 사람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태 후보가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 이 리더십을 경주 미래를 위해서 열어가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데 저는 지방자치 1기 출신인데요. 사실은 단체장으로는 6월 1일 날 8기 8회 동시지방선거고 기초나 강력 외에는 이제 그 9회가 됐는데 지방자치가 토탈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역사로 보면 지방자치 태동기를 마감했습니다. 민선 7기로. 민선 8기로 뽑힌 사람은 기후위기도 대응해야 되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감염병도 대응해야 되고 흔히 말하는 4차 산업을 시작하는 그런 이 태동기였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지방자치 발전기 융성기의 첫 번째 시장과 시의원들이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주의 새로운 핵심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 경주 시민들이 정말 한영태 후보를 꼭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2500년 전에 공자가 지방자치를 예견을 했는데 여섯 글자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근자열 원자래라고 가까운 사람이 기뻐하니 멀리서 찾아온다는 건데 한영도의 경주시장이 정말 새로운 핵심되고 변화된 정책을 잘 써서 그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면 전국에 225개 다른 기초지방정부 아니면 뭐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일본의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하듯이 그런 역사를 새롭게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정말 쟁쟁한 숫자는 적지만 쟁쟁한 분들이 꼭 한영태를 경주시장으로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느낌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말씀처럼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필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 앞에 있는 거 드시면 됩니다. 예, 앞에 있는 거 죄송합니다. 열이 져서 드시면서 예 어떤 얘기하는지 들으시고 편한 자리 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먹고 사는 얘기인데 예 열이 져서 드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예 우리 한영태 후보에게 가장 힘이 돼야 될 분 소개 다 한 번 더 드릴게요. 예. 예. 예, 가장 힘이 되는 분 가족 소개 예. 예,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 형님, 큰형님 이거 좀 앞에 나오십시오. 아, 큰형님. 딸. 제가 저 우리 애 엄마하고 이혼한 지가 8년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랬는데 우리 큰형님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을 해주셨습니다. 예. 교장 퇴임하셨고 지금은 불꽃시를 잘 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불꽃시 옷에 뭐 열심히 작업을 하신다고 하던데 작품 좀 하셨겠다. 그리고 제 딸은 그 지금 방송 작가로 지금 MBC 방송 작가 이번에 프로그램 한 개 마치고 아버지 그 선거운동 한데 또 이렇게 달라들어져갖고 그 대가족 오늘 우리 아들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못 내려왔습니다. 예. 형님 한마디 하시죠. 그렇군요. 우리 형님도 말씀을 길게 하실 것 같습니다. 교정생 출신이시라 예. 예, 이렇게 만나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동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의원 출마했을 때도 마음이 정말 했습니다. 사실 안 되겠지 안 되겠지 했는데 끝에 겨우 이겼습니다. 그래서 김사이들은 만세를 불렀는데 이번에는 그다음에 조금만 바뀌었나 지금 여름 분위기를 좀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우리
제가 이 세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제 딸, 우리 그 딸님이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 이야기 할 줄 아나. 원래 저 걸루 이야기하는 걸 저 좋아하는 분인데 오늘 아버지가 마이크를 줘서 그죠? 아.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이야기하세요. 아, 제가 원래 운이 좋아요. 운이 좀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했는데 저희 아빠도 제가 좋아하니까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나도 좋아하는 거 나도. 네, 네. 아, 참, 제 바로 위에 형님 저 앉아 계시는데, 제가, 네. 에? 우리 형님 나서는 거 별로, 일어서 가고 인사 나왔어, 엄마. 네. 네. 인사하고. 예, 네, 아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예, 네, 고맙습니다. 인사할게요. 가족 똑같은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 드릴 거고요. 우리 저 선거 가족들. 예, 네, 이번에. 저 오늘 그, 우리 그 사무국에 강현 씨 사무장님하고 회의 책임자님, 신정부 위원장님 다 모시겠습니다. 네, 저도 다 앞으로 좀 나와주이소. 네. 보세요. 응? 한 번 더. 더, 다, 다 안겨. 간다. 자, 여기, 이분이 저 사무장님이십니다. 예, 네, 김광현 씨입니다. 이 사무실에 이게 나무 있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꾸몄는 걸 다 이거 대목수인데 우리 그 목수님 하셨습니다. 요 탁자도 다 우리 목수님이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최성은 그 요 앞전에는 예비 후보였습니다. 예비 후보였는데 공천에 탈락이 되어서 이제 재선거를 겪고 있는데 회계 책임자로 계시고. 뭐 이렇게 일을 아주 빨리 잘합니다. 네, 두 분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후보가 사회를 다 보는 선거 처음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 일등도하고는 4년 전부터 같이 했는데 때로는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좋아서 민주당을 했는데 그때는 잘 싸웁니다.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경기에서 그 소위 말해서 우리 민주당이나 아니면 야권을 집권하는데 제가 집권하는 날까지 한인대학원을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림을 만드시듯이 경기시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열심히 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요. 예, 네, 한인대 후보가 늦게 출발했지만 경주를 위해서 경주가 확 달라지는데 경주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라 생각하고 거기에 밑받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제 잘 뽑으셨네요. 예, 말씀들도 잘하시고요. 일단 인물이 저보다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예, 고맙고요. 이제 예, 제8회 전국지방선거 경주시장 후보 한영태 교수사무실 개소식? 죄송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힘을 내서 우리 파이팅 세 번 외치고, 그리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